네, 오늘은 임진강이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눈이 조금씩 내려서 탐석을 못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나왔습니다. 강물도 잔잔히 흐르고요. 이쪽은 묵석 또는 청석 그리고 그 외도를 탐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경치도 좋고요. 날씨는 선선하지만 좋은 돌 찾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탐색하겠습니다. 네, 이 돌은 묵석입니다. 묵석인데 흰색 돌이 이렇게 폭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는 흰 돌인데 철 성분이 있어서 빨갛게 녹이 쓸었고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이쪽도 비경을 보여주는 그런 돌입니다. 두께도 좋고요. 석지는 묵석이지만 디스플레이하면 좋은 돌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돌 한번 보시죠. 이쪽은 이런 임진강의 특성을 보여주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석영질의 돌이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무늬가 산의 모양 그리고 물결 친 그런 모양을 보고 있는 돌입니다. 네, 단봉으로 보면 좋을 그런 돌입니다. 네, 이거는 오석입니다. 오석인데 때가 묻어서 모래를 좀 뺏겨냈더니 제 색깔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석은 이렇게 각이 지면 좋은 돌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오석 보기 힘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선돌로 보면 괜찮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흰색 석질의 문양을 내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예, 나름 좋습니다. 자, 돌 한번 보시죠. 이것도 현무암인데 평소로 보면 좋은 그런 돌입니다. 무거워서 들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기쁜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평지도 있는 그런 돌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이거는 평성으로 봐도 좋을 그런 돌입니다. 좀 때가 탔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석질이 이렇게 붙어 있고 문양도 있고 이렇게 보면 괜찮을 그런 돌입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이거는 퇴적암으로서 단석인데 좀 아쉬운 것이 석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이 나오긴 쉽지 않네요. 층층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한탄강의 특성을 보여주는 언덕이 있었죠. 네, 경치 한번 보시죠. 오늘 날씨가 눈이 조금씩 내려서요. 그렇게 포근한 날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겨울 날씨치고 탐석하기에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쌀이 눈이 조금씩 내려서 풍경을 보니까 약간 흐리져 있는 안개 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흰색 줄무늬가 멋지게 들어있고요. 어떤 또 문양을 하고 있는 사람 얼굴에 문양을 하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예, 이거는 청호석입니다. 은은한 금빛이 돌고 있고요.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경석으로 봐도 괜찮을 그런 돌입니다. 예, 바닥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좋은 돌이네요. 예, 이건 문양석입니다. 돌 두께도 좋고요. 문양도 멋지게 들었네요. 이렇게 세워서 손들로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문양석이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 돌 한번 보시죠. 네,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다른 석질의 돌이 이렇게 멋진 문양을 이루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두께도 받침도 좋습니다. 네, 이거는 소품인데, 예, 문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은석질이 붙어 있고요. 물을 뿌리진 않았지만, 예, 흰색 선이 냇물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문양이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들도 이렇게 연출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폐임이 계곡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나름 괜찮은 그런 돌입니다. 산봉우리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돌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것도 청석입니다. 컬러가 아주 멋지게 들어졌습니다. 먼 산을, 계곡을 보여주는 것처럼, 네, 그런 문양이 보였네요. 네, 이들 한번 보시죠. 네, 흰색 석영이 위쪽에 이렇게 띠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손돌로서 괜찮은 돌이네요. 네,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석들이 섞여 있어서 멋진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문양은 멋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걸 한번 보시죠. 색깔이 너무 멋지게 들었습니다. 한국의 수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문양 보이네요. 좀 큽니다만 옆으로 한번 봐도 괜찮은 그런 돌입니다. 네, 이거 보시죠. 네,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골짝골짝이 보여주는 경석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애들도 눈이 쌓여있고 눈 녹은 물들이 녹아있는 그리고 평지가 있고 높은 산이 있는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예, 석지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나름 괜찮은 그런 돌이네요. 네, 이들은 청석에 석영이 붙어있네요. 네, 모양도 좋고 문양도 멋지게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들 한번 보시죠. 아, 청석입니다. 무게가 상당한데요. 흰색 석영이 산의 모양을 하고 있고 또 구름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네, 무거워서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겠네요. 청석입니다. 네,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첩첩산중을 보여주는 그런 겹산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흰색 돌은 눈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경치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는 배 한 척도 있고요. 네. 자, 어쨌든 이 돌은 첩첩산중을 보여주는 겹산의 모양을 보여주는 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돌 한번 보시죠. 청석인데 지금 호수에 새 한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런 문양을 하고 있는 돌입니다. 네, 문양석입니다. 네,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물도 흐르고요. 모래가 끼는 그런 부분을 평지로 보면 산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석입니다. 자, 이거는 경석입니다. 네, 물도 흐르고요. 물을 뿌리지 않아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네, 한 폭의 산수화를 본 것처럼 경석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것도 평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을 이루고 있고요. 나지막한 수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괜찮네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공작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문양을 하고 있네요. 네, 청석인데 네, 좋습니다. 문양석입니다. 아, 네, 이 돌은 이렇게 해서 연출해도 되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네, 이 돌은 묵석입니다. 석중석이고요.